색다르고 재미있는 음악을 소개해드릴게요. 음악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갑니다. 우리가 몰랐던 음악의 또 다른 이야기를 향해 달려볼까요?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MTX. 반갑습니다. MTX의 승무원 김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영입니다. 민영씨, 이번 한 주도 무사히 지나갔네요. 내일이면 벌써 토요일이에요. 와, 벌써 주말이라니 설레네요. 선영씨는 주말에 뭐 할 거예요? 친구와 영화를 보러 갈 계획이에요. 영화 사도가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벌써 개봉 2주 만에 관객이 430만 명을 돌파했잖아요. 저는 예고편만 봐도 무척 기대됐어요. 슬프면서도 웅장한 배경음악 덕분인지 영화가 굉장히 흥미로워 보이더라고요. 어떤 배경음악이었나요? 우리 국악기로 연주되는 곡이었는데 영화 이미지와 굉장히 어울렸어요. 이 곡이 너무 좋아서 국악에 관심이 생기게 되었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행도 선영 씨가 좋아할 것 같아요. 국악에 대해 여행을 떠나보는 건가요? 기대돼요. 좋습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어반자카파의 겟을 들으면서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MTX가 곧 출발합니다. 망설여 바보같이 답답해 말해도 그냥 좀 해도 돼. 한 번쯤 미친 사람처럼 나도 알아 나도 못해 말하면서 어이없어 어려워 사는 게 아무것도 네버해. 민영씨, 여기는 조선시대 아닌가요?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네요. 화려하고 웅장한 느낌이에요. 오늘의 종착지는 종묘 제례악역입니다. 조선시대 역대 임금과 왕후의 제사를 지낼 때 쓰는 노래, 악기, 무용을 통틀어 말하는 음악이죠. 종묘악이라고도 합니다. 종묘 제례악이라면 저도 교과서나 텔레비전을 통해 많이 들어봤어요. 중요 유형문화재 1호,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우리나라의 큰 자랑이잖아요. 도대체 이렇게 완성도가 높은 종묘 제례악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1447년 세종의 집권 당시 왕실 제사는 모두 중국 음악을 사용했어요. 하지만 중국 음악은 왕실의 제례의식과 어울리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세종이 우리 고유의 정서를 살린 종묘 제례악을 새로 만들어냈나요? 네, 맞아요. 고려의 향가 등을 접목해 우리만의 독자적인 음악을 만들어낸 거죠. 그렇군요. 세종대왕은 정말 다양한 업적을 이루었네요. 그런데 저기 종묘 제례악을 보니 악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처음 보는 악기도 있는데 저건 뭐죠? 나무로 만든 부채처럼 생겼어요. 저건 박이라는 악기예요. 서양 음악의 지휘봉 역할을 합니다. 몇 개의 판자를 모아 윗부분을 끈으로 묶은 거죠. 되게 특이하게 생겼네요. 악기가 아닌 것 같아요. 원래 박의 기원이 중국에서 종이가 없던 시절 글을 적어두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던 죽편을 묶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후 불교에서 스님이 주의를 환기하고자 할 때, 부처의 말씀을 적어둘 때, 이야기가 시작할 때 박을 치면서 사용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종묘제례악에서는 박이 어떤 역할을 하죠? 스님처럼 노래가 시작할 때 박을 치는 건가요? 네, 선영씨 똑똑하네요. 당시의 기능이 악기로 전해져 음악을 시작할 때와 끝낼 때, 무용에서 장단이 바뀔 때 박을 친답니다. 아, 그러면 종묘제례악에서 박소리를 많이 들을 수는 없겠네요. 한 곡에 네 번 정도씩 치죠. 박을 든 사람을 집박이라고 부르는데 악단을 대표해 관중에게 인사를 하고 돌아서서 박을 펼침으로써 연주가 시작하는 것을 알립니다. 그런데 저기 연주하는 모습을 보니 박을 들고 있는 집박은 옷 색깔이 다른데요. 다른 연주자들은 홍주의를 입고 있는데 집박만 녹색의 청삼을 입고 다른 간을 쓰고 있네요. 박을 처음 한 번 치면서 음악을 시작하고 끝날 때 세 번 치는 것으로 역할이 끝나는 집박은 서양의 지휘자들처럼 매 순간 지시를 하는 게 아니라 묵묵히 지켜보며 독려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 그래서 혼자만 다른 옷차림을 하고 있는 거군요. 특별한 움직임이나 역할 없이 연주자들 앞에 서서 긴 연주 시간을 견디려면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박 연주자는 악단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어른이 담당한답니다. 음악적으로 기여하는 것은 적을지 몰라도 연주자에게 집박의 위치는 정신적으로 매우 중요하죠. 집박이 종묘제례악의 중심 역할을 했군요. 악단 속에서의 굳건함 때문에 아마도 종묘제례악이 지금까지 건실히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닐까 싶네요. 지난 18일에는 프랑스 파리 국립 샤이오 극장에서 종묘제례악 공연이 펼쳐졌잖아요. 현재 전주 이씨 주관으로
매년 5월 첫째 일요일마다 종묘 제례악이 거행되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프랑스에서도 진행되었다고요? 네, 우리나라와 프랑스 상호 교류의 해를 기념한 공식 개막작 공연으로 120명의 출연진과 제작진이 참여했답니다. 서양인에게는 낯선 공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극장을 꽉 메운 관객들은 기립박수까지 보냈다고 해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의례 문화인 종묘 제례악의 증가를 외국인들로부터 인정받은 거군요. 550년 동안 모든 것이 온전하게 보존된 세계 유일의 제례 음악인 종묘 제례악이 더욱 뿌듯해지는 순간이죠. 맞습니다. 우리의 문화적 전통과 특성이 잘 나타나 있으면서도 외국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멋과 아름다움을 지닌 종묘 제례악이 앞으로도 세계에서 더욱 인정받는 문화유산이 되었으면 합니다. 노래 듣고 입으로 출발할게요. 스위스로우의 선샤인. 그저 옛날 얘기만 하다 돌아오는 길 멋쩍은 웃음만 Sunshine like a blessing in disguise 음악을 색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간 음악과 관련된 이슈를 뉴스를 통해 들여다봐요. 출발할 준비가 됐나요? MTX 뉴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일 금요일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고유의 음악인 국악이 소외되다 못해 점차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서구 중심의 사회가 되다 보니 국악을 외면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는데요. 자세한 소식 이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교 전공 강의에서도, 각종 학원에서도, 심지어는 초등학교 수업 시간에도 국악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국악보다는 피아노, 바이올린 등의 서양 음악에 더 관심이 치우친 것이 화근입니다. 한 학생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누가 국악을 들어요? 첼로, 플룻 이런 악기를 연주하는 게 훨씬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좋죠. 악기 하나를 배워도 서양 악기를 배우는 게 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점점 자리를 잃어가는 국악. 우리 스스로가 전통음악을 계승하고 유지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이상 다음 뉴스 이선영입니다. 초등학교 때 소고 단수 수업을 했던 게 기억나요. 문구점에서 사서 연습했었는데 요즘 초등학교 수업 시간에는 국악보다는 멜로디언, 리코더 수업이 더 많다고 합니다. 맞아요. 이제는 국악기를 파는 곳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길거리나 인터넷을 봐도 피아노, 기타, 바이올린 가게는 많은데 국악기를 살 수 있는 곳은 거의 없죠. 또 서양 음악 공연은 판매율도 높고 입소문도 굉장한 데 비해 국악은 사람들의 관심이 저조해 공연 자체가 잘 없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국악 공연에 대해서는 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국악 공연의 예로 국악관현악단이 있는데요. 1965년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이 탄생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창단 이후 여러 공연이 많았지만 지금은 주요 몇 단체를 제외하고는 예전에 비해 관심이 많이 식었죠. 국악관현악단이라면 국악의 서양의 관현악기를 더해서 함께 어우러지도록 연주하는 악단인가요? 네. 1980년대 전국 6개 대학에 국악과가 신설되면서 국악 붐이 일어났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KBS 국악관현악단입니다.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SNS가 없던 시절 KBS 소속이라는 점은 막강한 권력이었죠. 텔레비전을 통해서 국악과 관현악이 섞인 공연을 자주 시청할 수 있었겠네요. 또 KBS 소속이니 어딜 가도 대우받으면서 공연을 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기 연주회는 물론이고 1986년 아시안게임과 국악제 등 여러 곳에서 찾는 공연단이었죠. 인기가 많았군요. 그렇다면 KBS 국악관현악단을 선두로 많은 악단이 생겼을 것 같아요. 2000년대 중반까지는 전국적으로 꾸준히 생겨났어요. 하지만 오늘날 문제가 되는 것은 관객의 수요보다 이 단체들이 현재의 문화적 감각을 버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악관현악단은 점점 줄어들고 예전만큼 찾는 곳도 없죠. 옛날에는 인기가 많았지만 현재는 국악관현악단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군요. 어떤 이유 때문이죠? 단원들의 나이가 증가하고 있고 관객이 선호하지 않아서 어떠한 시도에서도 예산을 늘리려 하지 않기 때문이죠. 또 매해 주어지는 예산은 같지만 단원들의 계급에 따른 보수는 더욱 높아지고 제작비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말 큰일이군요. 단원들의 급여를 줄이고 제작에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나아지지 않을까요? 단원들이 국악관현악단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바탕으로 공연과 레슨에 있어 독식하기 때문에 더욱 쉽게 해결되기 힘들죠. 모든 악단이 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폐쇄해야 되는 이유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국악관현악단이 서구의 관현악단을 복사하여 만든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서구 오케스트라의 변화를 다시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케스트라의 문화는 관객에게 다가가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이 국악관현악단의 침체기가 아니라 긍정의 과도기로 인식돼 국악의 명성을 되찾았으면 좋겠어요. 승객 여러분께서는 지드래곤의 닐리리아를 들으며 잠시 휴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색다른 주제로 순위를 매겨보는 시간. 오늘은 어떤 노래가 1위일까요? 열차에서 작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MTX 열차 카페. 선영씨, 저 지금 옷차림 어때요? 단정하고 예쁘네요. 결혼식장 가는 패션 같아요. 맞아요. 이번 주말 사촌오빠 결혼식 때 입을 옷이에요. 어머, 결혼 축하한다고 전해줘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이라니. 민영씨 사촌오빠 굉장히 설렐 것 같아요. 설레기도 하겠지만 결혼식 때 부를 축가 때문에 연습하느라 바쁜 것 같아요. 오, 정말요? 어떤 노래를 부르는데요? 맞춰보세요. 결혼식장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노래 순위 1위거든요. 뭘까요? 감이 안 잡혀요. 일단 3위부터 알려주세요. 네, 3위는 엘비스 코스텔로의 쉬입니다. 1999년 발표된 이 곡은 영화 노팅힐의 주제곡으로 유명하죠. 아, 무슨 노래인지 알아요. 신부가 등장할 때 자주 들을 수 있는 노래잖아요. 2위는 뭔가요? 2위는 브루노마스의 메리유입니다. 2011년 발매된 이 곡은 경쾌한 멜로디와 아름다운 가사가 돋보이는 신나는 곡이죠.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인기를 얻은 노래잖아요. 프로포즈 곡으로도 유명하고요. 선영씨, 그럼 1위는 뭘까요? 글쎄요. 민영 씨 사촌 오빠가 숙가로 부를 노래니 남자 노래일 것 같아요. 1위는 이승기의 결혼해줄래입니다. 2009년 발매 이후 결혼식장에서 신랑이 신부에게 많이 불러주는 축가로 유명하죠. 결혼하자는 진솔한 마음이 담긴 가사가 신부를 향한 신랑의 마음을 잘 대변하는 노래인 것 같아요. 결혼식장에서 부르기에 발랄하고 분위기와도 잘 어울리고요. 맞습니다. 봄과 가을을 결혼 시즌이라고 하잖아요. 요즘 결혼식장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행복한 노래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결혼식장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노래 2위, 브루노 마스의 메리 유를 들어볼까요? It's a beautiful night. We're looking for something dumb to do. Hey baby, I think I wanna marry you. Is it the look in your eyes?
오늘의 종착지 종묘제례학역에선 음악 이야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여행에서는 종묘제례학의 유래와 국악기, 국악소외현상, 결혼식장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노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승객 여러분, 즐거운 시간이었나요? 다음 여행에는 더욱 즐거운 음악으로 떠나봅시다. 지금까지 송출의 유니언 PD, 기술의 나경태 엔지니어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뮤직트레인의 제작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영이었고요. 아나운서 이선영이었습니다.